오늘은 율법 613개 율법, 과연 지킬 수 없는 율법인가 40번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가 다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23절은 했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꼭 만들어 놓고 너희들 세워라. 그런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쉽겠어요? 금으로든지 은으로든지 신상, 너희들은 믿고 섬기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서 섬겨라. 그러면은 여러분 지켜 행하기가 쉬워요? 안 지키기가 더 쉬워요? 안 지키기가 쉽지요. 왜 지키기가 어렵나요? 금도 없고 우리는 은도 없잖아요. 그러면 신상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반지 끼고 있던 5돈 녹여갖고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섬길 거예요? 요 볼펜만 하게끔 세운다고 그래도 한 20돈은 있어야 될 거예요? 20돈, 30돈은? 같은 거 20돈, 30돈하고 그래갖고 세갖고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신상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것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해도 사람 크기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다 놓고 절하고 섬기려면은 이쬐깐에 이래가지고 여기다 놓고 섬겨지겠어요? 뱉어 놓고? 은이도 은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금과 얼마나 많은 은이 필요하겠어요? 또 거기에 대한 장인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공장에다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수공비가 보통 아니잖아요. 5돈짜리 하나 다시 새롭게 만드는데도 수공비가 비싸요. 그런데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라 그러면은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뭐 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섬길 수 있을지 금 많은 사람은 뭐 금 두꺼비도 만들고 또 금 부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쬐끔하게 만들어 갖고 섬긴다는 것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금과 은으로 만들지 말아라. 신상 만들지 말아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이방신을 따라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돌로다가 만들어 섬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노를 경노케 할 때가 상당히 많았죠. 그런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금을 뭐 구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금이 많았다든지 그랬으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뭐 대부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세우겠어요? 한 번 일단 세웠다 그러면 금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나무나 돌보다 낫다 해갖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우상숭배에 가담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해가지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으로 올라갔죠. 40일이 돼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신을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는 저기 들어가더니 죽어버렸는데 우리도 모르겠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할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지금 인도하지 않고 우리 내버려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을 많이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게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금송아지는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중동이나 어디에 보면은 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사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예 금을 계곡이나 뭐 시냇물이나 그런 데서 무슨 조약돌 줍듯이 줍더라고요. 유튜브 들어가면 나와요. 아,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 진짜. 거기가 소련인지 아니면은 어딘지 그건 모르겠어요. 설마 미국이 그렇게 금이 있는 곳짜기가 있다면 그건 놔뒀겠어요?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소련 지방이나 그 우지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지하자원이 많거든요. 또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또 천연자원이 많고 그런데 보게 되면은 뭐 금을 조약돌 줍듯이 주어요. 금을 타금이라고 해서 황금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모래사자예요. 돌이나 모래에 숨겨져 있는 데서 금을 채취한다는 뜻이거든요. 사금이란 뜻이. 보게 되면은 보통 막 요만하고 요만한 것도 요만한 것도 그런 것을요. 무슨 조약돌 줍듯이 주어요. 아 지금도 사금 주신 사람들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요. 그런 사람들은요. 금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 그 사람들 뭐 우리 좀 계곡에도 그런 데가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
금덩어리를 그냥 쥐약 돌듯이. 뭐 산에 가서 요렇게만 긁어도 그냥 금덩어리가 막 나와요. 뭐 깊이 파가지고 뭐 광부들이 막 파고 들어갔고 파뿐만이 아니라 그냥 막 금덩어리 그냥 막 주워서 돼요. 그런 거 보면 참 진짜로 부럽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은 직장 다니겠어요? 금덩어리 하나만 주워도 돈이 얼만데? 그런 사람들은 금이 많으니까 아마 금무상도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한국에는 뭐 지하자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땅속에 금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땅속에 묻혀있는 금도. 그래서 서울에 그 신촌 쪽인가 어디 황금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는 아예 금맥이 있어요. 그 집을 지을 때 아예 금맥을 발견했어요. 금맥을. 그런데 그것도 언제까지 공사를 마치라는 그것 때문에 차마 캐지를 못하고 그냥 세워버려가지고 거기 이름만 그냥 황금아파트라고 그냥 해놨어요. 이거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이 다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됐다고 그러니까 구약이 폐지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이 폐지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 성막 중심으로 또 솔로몬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세 성막이 솔로몬 성막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모세 성막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어졌죠. 왜 그러냐면은 이 모세 성막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가락으로 친히 썼던 십계명이 들어있었죠.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입혀서 다 봉해놓고 지성소에 모셔놨어요. 그 하나님이 자정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죠. 솔로몬이가 성전을 지면서 그 법궤를 옮겨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기부원 상당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가 자기 성전을 짓기 전에는 기부원 상당으로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랬었죠. 솔로몬이가 십계명이 담긴 법궤만 빼가지고 솔로몬 성전으로 옮겼어요. 옮겨버리고 나니까 자동차와 엔진이 분리된 것처럼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성막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어졌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면서 그대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는데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더 확대를 시킨 것이 모세 성막이 378평이라 그러면은 이 솔로몬 성전은 18,000 몇 평인가 돼요.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부속 건물까지 다 합친 면적이죠.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도를 그려서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고관 대작들 다 모아놓고 백성들 모아놓고 정권 이양식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고관 대작들에게도 말을 하죠.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금과 은과 보석과 철을 많이 준비하고 백향목도 많이 준비했지만 이것 갖고 부족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더 후원을 해서 더 이 성전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부탁부를 하지요. 역대기 상에 보면은 정권 이양식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가 성전을 지면서 옛날에 금촛대가 하나였던 게 10개, 떡상이 하나였던 게 10개, 분향단은 하나예요. 10개는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탱크락 해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큰 물탱크가 있죠. 그것도 12개의 소가 받치고 있는 물탱크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작은 물통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크게 확장을 시켰어요. 가장 중요한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안치시킨 이후에는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은 그렇게 가치가 없었어요. 자동차가 분리돼버린 것 같은 껍데기만 남는 것. 그럴지라도 빈 껍데기만 남았을지라도 거기 대제사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 오면 됐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때 그 당시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두 명이 존재를 하게 되죠. 솔로몬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또 법궤가 빠져버리고 없는 모세 성막의 제사장 이렇게 해서 두 제사장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제 그 금신상, 은신상을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려고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 섬겼어요. 푸른 나무를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해를 숭배하고 태양 숭배가 만연했어요. 어떤 왕은 태양 수레까지 만들어서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고 뭐 그 축제가요 굉장했어요. 근데 그 태양 숭배가 지금도 내려오잖아요. 지금도 계속 내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도 태양 숭배가 더 커지고 있어요. 아 대축제죠. 태양 숭배 축제.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교인들을 끌고 태양 숭배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와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요거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 보면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번제단 같은 그런 단을 쌓아가지고 희생양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어 놓은 그런 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화목제 소와 양을 죽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림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돌로 단을 쌓거든 단 없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쬐면 부정하게 합니다.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뭐 팬티 같은 것이 뭐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위에서 통으로 짜버리니까 뭐 올라가다가 보면은 하체가 보일 수도 있어요. 돌로 쌀 때에는 다듬는 돌로 하지 마라. 그걸 정으로 쬐가지고 어쩌든지 간에 곱게 이쁘게 단장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연석 그대로 단을 쌓라는 거예요. 자연석 그대로 정으로 쬐지도 말고 아름답게 예쁘고 어떻게 그것을 만들라고 하지 말고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그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모습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창하게 좀 잘해볼까 해가지고 막 기도를 다듬지요. 막 유창한 기도. 남이 들어가지고 와 저 사람 기도 너무 잘한다.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공명심이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막 다듬어요. 어떻게 하든 좋은 단어를 쓰고 어쩌든 간에 좀 아름다운 단어를 써가지고 좀 어떻게 해볼까. 각 교회들은 대표 기도를 많이 시켜요. 뭐 어느 장로님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어느 누구누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듬는 돌로 하는 거예요. 다듬는 돌. 그래서 막 유창하게 써갖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 과시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가 내 지식과 모든 학식을 과시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우스운 이야기도 있죠. 다음 주일날 난예배 때 기도 어떤 장로님 하십시오 했더니 장로님이 기회가 왔다. 이번에 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한다는 거, 내가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다는 거, 그리고 내 신앙이 어떻다는 거 이번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기도문을 작성해갖고 와서 어느 장로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러 일어나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사람들은 눈 감고 있으니까 뭐 저 사람이 뭐 써갖고 온 것을 뭐 넘겨가면서 읽은지 안 읽은지 그건 뭐 알 수가 있나요? 눈 감고 오면 눈 뜨면 또 큰 뭐 죄나 지은 것처럼 기도하다가 눈 뜨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써갖고 온 것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 웬 선풍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넘기다가 싹 날아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고 기도를 안 하시고 계실까 눈 떠서 보니까 그 날아간 종이 잡으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종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야 목사님을 기차역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한 5분 정도 있으면 기차가 도착하니까 그동안에 좀 송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거기 서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했던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가면서 싹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보니까 아 목사님이 가버리고 없네요. 아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언제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 노아 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 보려고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 보려고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 보려고
그렇게 보고 기도를 유창하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든지 또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도 점잖게 앉아서 그냥 하든지 점잖게 앉아서 해보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아요. 다듬는 돌로 쌓는 거, 제단을 쌓는 거.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배, 회개, 회개, 예배,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막 다듬어요, 다듬어.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듬는 돌로 합니다. 다듬는 돌. 그 사람 참 지식은 풍부해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생명책에 이르면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입니까? 하고 뭐 내가 하나님께 여쭤본 적 있어요. 폼만 잡고 있는 거지. 전 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종이다 저 사람. 그래도 말은 잘하니까. 그래도 거기서 참 그래도 저 듣고 행할 것은 많다는 거죠. 들을 것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실력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거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희가 듣고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기서 나오는 말 상당히 좀 성경에 가깝고 그래 할 수는 있지만 자기 행위는 거기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보기에 나타나서 강의를 하고 얼마나 딱 맞고 사람들 많이 저기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뭐 집에 가서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성경과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는 저 영혼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해도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쏟듯 쏟아내라. 무슨 쏟아. 괴로우면 괴롭다고 울어라 하나님 앞에. 실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유식하면 유식한 대로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라. 왜 자꾸 꾸미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참 나 그거 보면은요. 기도하는 스타일 보면은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도 알아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다듬는 돌로 하면 안 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으면 어디다 무릎을 꿇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으면 어디 가서 무릎 꿇겠어요? 여기서 군수가 왔다 그러면 군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안 꿇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부모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까지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형식만 갖추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요, 행동인 거예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감정과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너희는 제단을 만들 때 다듬는 돌로 하지 마라. 정을 찍으면 부정하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왜 그렇게 자기를 많이 그렇게 가꾸려고 다듬으려고 하는지 말이죠. 우리가 뭐 신학교 다녔을 때 보면은요. 뭐 어느 이제 그 본교에서 너 한번 어느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라고 한번 해놔봐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아, 설교 한번 한다는 그 자체 영광스러워요. 설교를 막 일주일 전부터 막 짜고 또 짜고 쓰고 해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요.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액션을 뭐 어떻게 취해야 되고 무슨 포즈를 어떻게 취해야 되고 뭐 발음을 또 고저장단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다 적어갖고 가서 소나무 앞에서 막 손 제스처 취하고 뭐 이럴 때는 손을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떻게 하고 뭐 그것을 연습을 일주일 동안 다 해요. 내가 그것을 보고 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운변대회를 나간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강연회를 나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국회의원 연설 나간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꼭 해야만 되는가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그거 연습해 가면서 강의했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평상시에 길거리에서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잠잘 때나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저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영광으로면 솔로몬이면 옷보다 더 낫느니라.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거둬들이는 창고가 없어도 네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해가면서 말이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어요. 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무슨 그냥 뭐 웅변대회도 아니고 오늘 내 모습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가면 유식하면 유식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성격, 못난 성격까지 막 혈기내는 것까지 다 해가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폐부 심장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정말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저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생각이 어떤 생각 갖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거 외모를 안 봐요. 하나님은 돌로 쌓을 때에는 다듬는 돌을 하지 마라. 정을 찍어서 곱게 다듬어서 좋게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걸 보냐. 네가 그 돌로 쌓은 제단에서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나고 어떻게 양과 소와 그 모든 것을 그 제사의 근본 정신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희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가, 중심을 내가 보는 거지. 네가 쌓는, 네가 얼마나 아름답게 쌓느냐, 네가 얼마나 좋게 쌓느냐, 얼마나 넓고 크게 쌓느냐, 내가 그걸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본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너희가 돌로 쌓을 때에는 정으로 찍어서 잘 다듬어서 그 비석처럼, 지금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돌들이 많이 깎아져서 나와요. 그렇게 아름답게 해서 쌓아라. 그러면은 쌓기가 그렇게 하기가 좋겠어요? 아니면 돌 있는 대로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그냥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게 더 쉽겠어요? 아, 다듬는 돌로 하란 것보다도 다듬지 않는 돌로 하라는 게 더 쉬울 거 아니에요? 내가 613개를 다 내가 읽어봤는데 사람이 못 지킬 율법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우리의 시간도 덜어주고 우리의 정신적 부담도 덜어주는 거의 다 그런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명 지킬 수가 없다. 613개의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표로 지키시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란 얘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떤 그룹이든지 그 안에서 행해야 될 규율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규율이 없어지면은 그 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 살고 그런 말도 있어요. 터가 무너진다는 건 바로 그런 규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규율. 우리 교회도 맞아요. 기본적인 규율이 무너져 버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규율에 대해서 내가 잘 가르쳐 놓고 단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놓으니까 참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된 사람들은요 규율이 다 무너졌어요. 첫째는 양발도 안 신고 막 들어오지요. 개도 끌어안고 막 들어오려고 그러죠. 교회 어떻게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도 우리 운동장에 침만 뱉어도 그 사람은 질병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해버리시는데 거미줄 하나라도 걷어주고 청소라도 하나 해주고 풀한폭이라도 뽑아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요 무질서해요. 신앙이 굉장히 무질서해요. 난 20년 장수해서 목회를 했잖아요. 오게 되면은 하나님 성전에 먼저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사하고 또 이 교회에 대한 또 축복기도도 하고 또 성도들과 또 통성명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그렇게 질서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타교에 다니는 성도들, 주회정도로 오는 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숫자 많은 게 싫어요. 다섯 명만 있을지라도, 열 명만 있을지라도 위계 질서를 따라서 질서 정연한 거, 그 내 가르침을 잘 받는 그 성도가 귀중한 거지 의중이 뚜중이 막 몇백 명, 몇천 명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벌써 오잖아요. 오게 되면은 고추밭에 가서 고추 달라고 그러죠. 사과 있으면 사과 달라고 그러죠. 뭐든지 자기가 막 가져갈 것만 눈독이 올라가지고 가서 따고 있어요. 내 허락도 없이. 그 사상이 뭐냐면은 내가 성남에 있었을 때에 청계산 기도원을 많이 가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 뭐 하나님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신앙을 떠나서 그때 그렇게 안 배웠어요.
공짜로 오고 도둑질해 오고 남은 물건에 손댄 거 두드려 맞았거든요. 밭에 가니까 파랗게 요만큼씩 막 올라와요. 파랗게 집을 뚫고 올라와. 근데 어려서 그걸 뭐 알았어요? 가서 막 그거 한구석에 포았지요. 아니 포고 보니까 그게 뭐냐, 나무밭에가 마늘 심어놓은 걸 포온 거예요. 그때 비가 엄청나게 막 쏟아졌거든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가서 심는 자리 그대로 심어놓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심는 대로, 심는 자리 그대로, 날은 어두운데 심는 뽑은 자리 그 자리 가서 다 심어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심어놓고 왔죠. 그래서 나무 물건에 손댈 줄은 몰랐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이라도 하나 따먹게 되면은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내가 매를 자청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나 어디 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나무 오이 따먹었어요. 나무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캐먹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죽게 맞거든요. 맞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죄만큼 맞아버리면 꼭 뭔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나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을 때인데도 그런 양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만큼 맞아버려야 속이 시원한 거. 그러니까 어려서 그렇게 맞을 때에도 우리 어머니한테 나 그만 때려줄 소리 안 했어요. 왜냐면 죄만큼 맞아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전혀 저 죄를 짓고 이렇게 두드려 패도 잘못했다는 소리도 아니고 빌지도 않으니까 저희가 아직도 죄를 못 잊혀내 더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맞으면 맞을수록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 죄만큼 맞아버려야지. 바로 그런 사상이었거든요. 근데 청계산 기도원을 가보면은요 기도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보따리 쌓고 기도로 많이 올라와요. 오게 되면은 내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거예요. 사상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것은 다 내 거지.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계산에서도 기도로 온 사람들 때문에 아주 염증을 느껴요. 염증을 느껴요. 다 와서 호박 따가지요. 고추 따가지요. 가지 따가지요. 오이 따가지요. 뭐 옥수수 꺾어가지요. 거기 청계산에 정당 꽃을 심어놓으면 다 파가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염증을 느껴요. 기도로 온 사람들한테 아주 학을 띄어요. 학을 띄어요. 나는 그런 데 가서 손 안 대요. 김병준 권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청계산 기도는 자주 다니겠으니까 우리 경목사님 아시죠?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상은 참 미안해요.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에 있는 것은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손대도 되고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기 거란 얘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심기 위해서 많은 약도 쳐주고 걸음도 주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심었겠어요? 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것은 내 것이에요. 와가지고 뭐 하우스에 가서 고추 따지요. 뭐 따지요. 안 와요. 왜 안 들어온가 하고 보면 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런 무질서한 저런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천국 가겠다고 저렇게 하나. 나는 거기서 아주 염증을 느껴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나 우리 교회 방문해 나 우리 교회 오란 소리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밤나무 하나가 지금 주변에 다 심어져 있어도 밤 하나를 아이들이 마음대로 주워먹질 않잖아요. 왜? 규율이 있으니까. 밤 떨어진다고 해서 너희도 떨어진 대로 주워다가 너희 가족끼리 살아라 그러면은 눈이 벌겋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얼마나 무질서 하겠어요. 그런데 밤 떨어지면 다 주워 담어. 밤나무 밑에마다 밤통을 갖다 놓고 보는 대로 주워 담아. 너희도 먼저 먹지 마. 먼저 거기서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밤을 다 털어서 각 가정가정마다 같이 똑같이 식구대로 나눌 거야. 그렇게 해서 나가고 그런 규율이 있으니까 뭐 애들도 뭐 솔직히 뭐 하나 떨어져도 그 손대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게 훈련이 잘 됐어 우리 교회는. 도마도가 얼마나 빨갛게 익었어요. 애들도 따먹고 싶으니까 왜 했겠어요? 한 번은 손댄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우리 교인들은. 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야 돼. 그리고 어른들이 드셔야 돼. 그리고 또 어른이 여기 다 있게 되면 다 따서 전사님이 어련히 우리들에게 분배해 줄까. 그런 믿음과 신뢰와 그런 규율을 잘 지키고 있거든요. 어디 가든지 그래요. 우리 아이들 먼저 손 딱 댄 거 봤어요? 내 지갑을 방바닥에 놔둬도 내 지갑 하나 만진 사람이 없어요. 도둑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질서를 갖다가 잘 지켜놓고 또 내가 심어놓은 거 하나 내가 하는 거 하나 나무 하나 가지 치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가지를 안 치잖아요. 어른들까지도 뭐든지 간에 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 정연하게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그런 훈련을 못 받았어요. 못 받으니까 하나님 것도 내 건 내 것도 내 거.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서 맨발을 벗고 막 하다못해 어른을 만나러 가도 양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발 벗고 막 맨발로 그냥 더덕더덕더덕 걸어오고 하나님 앞에 오면서 막 주의종 앞에서 또 겸손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무질서하고
윤리 도덕 의식이 땅에 떨어져 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그래서 나 다른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 우리 교회 온다는 건 난 싫어요. 난 그거 싫어.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데려다가 어디서부터 가실 거예요? 아니 그거 아예 그냥 무질서가 체질화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아 여기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도 내 허락 없이 손댄 사람이 없잖아요. 남의 수고하는데 손대는 거 그건 도둑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거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다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대도 괜찮다. 하나님 것이니까 내 아버지 것이니까 그런 사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거둘 자격이 있느냐 하면은 심고 가꾸는 사람만이 거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 심었으니까 그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꾼 사람이 있으니까 병충해도 없이 잘 가꾸졌을 거고. 그런데 왜 그걸 손을 대냐고요.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1200만 기독교 성도들 가운데 십계명 안 범한 사람이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위에서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다 범하고 있어요. 뭐 우더른 앞에 공손할 줄을 아나? 옷차림이 뭐 정중할 줄을 아나? 우리 교회 보세요. 여기 손 들어서 겨드랑 나오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올려서 배꼽이 나온 거 입은 사람이 있나? 아무리 더워도 양발 신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더른 앞에서 공손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비해야 되는가?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어디 가든지 저 싸가지 없는 놈, 저 배운 것 없는 놈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이 국민학교만 초등학교만 나오고 말지라도 그 사람 됨됨이가 착하고 웃어른 앞에 하고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발 뻗을 자리인지 안 뻗을 자리인지 그걸 잘 알고 돈도 내가 먹어야 될 돈인지 안 먹어야 될 돈인지 말이죠. 그런 걸 잘 구별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됨됨이가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정말 앉을지 설지를 알고 또 먹어야 될 돈인지 안 먹어야 될 돈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그 청빈의 삶, 청빈이라는 그 자체를 자기 유산으로 살아야 돼, 삼아야 돼, 자기 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 자기 청빈을 남겨야 돼요. 정직과 청빈,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많이 진도가 나가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간에 다듬는 돌로 단을 쌓지 말아라. 우리는 내 모습인데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뭐 주의 종이 뭐 건축헌금을 요구하고 선교헌금을 요구하고 뭘 요구한다 그래서 카드 긁어가면서 빚져가면서 그리고 남한테 꾸어가면서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나중에 갚으려면 힘들어서 못 갚을 정도까지 돼가면서 그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헌금도 하나님 앞에 낼 헌금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없으면 와서 기도라도 하면서 내 전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영혼 살려주십시오. 우리 전사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같이 큰 헌금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빚을 얻어가면서 빚을 져가면서까지 하나 앞에 드리고 바친다? 작정 헌금한다? 돈도 없는데 왜 얼마 되겠다고 작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포승줄에 엮어가지고 수갑에 채워갖고 왜 그렇게 자유가 없는 세상을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무거운 짐을 내리러 갔다가 오히려 무거운 짐을 더 얹고 오는 그런 이런 기독교 사회가 됐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와서 풀 한 포기라도 뽑아주면서 내가 돈은 못 내고 내가 못 해도 내가 교회 가서 풀 한 포기라도 뽑아주고 거미줄이라도 하나 좀 걷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지회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나온 성도, 병든 성도를 위해서 내가 신방이라도 오고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것까지 큰 헌금이 세상에 또 어디가 있겠어요? 노인들은 그런 헌금 하는 거고 젊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 와서 몸으로라도 좀 봉사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회도 너무 다듬는 돌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다듬는 돌로 해서 안 된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이다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이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보여가면서 내 모든 사정을 물속 하나님 앞에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은 마음대로 우는 거고
또 감사할 때는 마음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여가면서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것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 영혼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난하고 없어도 온전한 십일조만큼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자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빚으로도 가면서 작정은금 해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1200만 기독교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 되어서 어쩌든 간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심장을 폐부를 보신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띠를 띠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영혼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다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